시간 좀 넘길게. 오늘은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을 써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소아. 순환. 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건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딱 먹어볼 거냐면, 소화랑 호흡을 볼 거예요. 이유는 뭐냐? 어제 수업에서 두 개밖에 못 봤거든. 그러니까 진도를 맞추기 할 수 없이 요 두 개. 나머지는 금방 볼 수 있는 거라 하려면 나머지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봐야 돼. 감안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물질대사. 물질대사를 배웠죠. 책을 봐야 하는 안타까운 생각. 저번 시간에는 그 전에 기억할 수 있잖아.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야? 뭘 얻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이야. 에너지 출입.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래서 염분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염분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들, 이게 물질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지. 우리 몸뚱아리에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앞선 이 기관계들이 뭐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기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기관계의 통합작용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기관계가 서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여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관계, 이 네 개의 기관계가 통합적용을 하는데, 그럼 하나씩 이제 떼놓고 봐야지. 제일 먼저 뭘 볼까요? 그러면 그렇지, 소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는 거지. 자, 소화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뭐에 연관여상 생각을 하냐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거야?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소화를 왜 하는 거야? 먹는 거를. 자,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뭘 먼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 뭐 하는 거예요? 순환과 뭘 이용을 해서? 물을 이용해서 뭐 합니까? 뭘 해? 이렇게 하면 뭐 나와? 이산화탄소.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야? 영양분과 산소잖아요. 그럼 소화는 어느 거? 이 영양분을 얻기 위한 과정이지. 그치? 소화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뭐 하는 거다? 얻기 위한 과정. 그치? 영양소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과정이지. 소화는
소화는 뭘 위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커다란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분해를 시켜줘야지.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화는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다. 뭐와 뭐? 기계적 소화와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소화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건 뭐야? 물리적인 방법으로 소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 씹는 거. 지금 건방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네? 저, 장, 운동이지. 저, 작, 운동. 그 다음, 우리 내장기관들이 어떻게 해? 꿈틀꿈틀 움직이잖아. 뭐 합니까? 꿈틀 운동을 하고, 꿈틀 운동. 꿈틀꿈틀.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서로 뭐 해주는, 서로 섞어주는 분절 운동을 수행을 하죠. 꿈틀 운동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연동 운동이라고 하죠. 섞어주는 거, 움직여주는 거, 그리고 화학적 소화. 그러니까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거야. 우리 몸 소화기에서는 다 이 기계적 소화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섞어주고 부셔주고 이런 역할들이지.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디냐? 화학적 소화입니다. 화학적 소화가 중요해요. 기계적 소화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거는 더불어서 같이만 화학적 소화가 중요합니다. 왜 화학적 소화가 중요할까? 여기 뭐가 작용하니까? 소화 효소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한 것이 깼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과정, 이 영양소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영양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럼 일단 가장 기본 단계,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줘야죠. 음식물을 섭취할 때의 경로. 어깨가 참 넓으시죠? 어깨 깡패. 어깨 깡패. 우리는 음식물을 뭘 어디로 먹어? 마우스. 코로 들이삼키죠? 코로요?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위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죠. 위로 보내면 위는 이제 12장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소장으로 갑니다. 이하생명. 이하생명. 알았어. 달팽이지. 소장에 꼬여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아, 우리 저장을 해야 되나? 제가 우리 꺼냈어야 되나? 어? 뭐? 노트 정리. 그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그러셨어? 그래서 이제 뿅 하고 튀어나와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죠? 크게 한 바퀴 돕니다. 뿅.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돼? 뿅. 어디로 내려가? 똥꼬. 항문으로 내려가죠.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몸의 구성. 지금 위치가 좀 요상, 야리꽁하긴 한데 당연히 위치가 이상하죠. 왜냐면 내가 위의 위치를 좀 바꿨거든. 원래 위는 어디 있냐면 간 아니에요, 간. 알았어, 원래 위의 위치를 알려줄게. 원래 위는 좀 더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위야, 위. 위. 위의 위.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길다랗게 생긴 게 하나가 있고요. 거의 지금
인체에 있는 기관들을 제 마음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원래 간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만 어깨에 있어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만 어깨에 있어 어깨에 이렇게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좀 더 원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과장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원래 간은 여기 있어. 어깨에 있는 거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알겠죠? 좀 가운데 긴축한 거. 죽어. 자. 죽어. 자, 이거는 과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과장. 과장. 밑으로 과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과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과장.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의 소화가 어떻게 그러면 일어나느냐 각각의 기관들에서 소화 효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입이에요. 첫 번째는 입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입. 입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침샘. 그럼 침 나오는 침샘이죠, 침샘. 침샘. 이 침샘에는 어떠한 소화 효소가 있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게 되는데, 이 아밀레이스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왜? 뭐요? 아니요. 아밀레이스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소화 효소의 한 종류죠. 뭐를? 녹말을. 까줘요. 뭘로? 엿당으로 하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엿이나 먹어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아밀레이스를 잘 분비를 시켜서 엿당으로 바꿔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과학적인 사람만 쓸 수 있는 말. 그렇죠. 녹말을 엿당으로 잘 분해를 시켜서 먹어라. 그러니까 엿이나 먹어라. 이 얘기는 뭐야? 꼭꼭 씹어 먹으란 얘기. 입속에 오르도록 머물러야 어떻게 되는 거야? 녹말이 엿으로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 그래서 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자분들 그냥 혀를 잘 굴려줘야 되잖아. 잘 섞어줘야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하루에 밥 먹을 때 밥 몇 번이나 씹어 먹습니까? 세 번. 세 번? 세 번이나 씹으면 다섯 번. 다행이고요. 쩝꿀꺽 쩝꿀꺽 그냥 한 방에 삼키는 경우도 있죠. 급할 때 어떤 후루룩 마셔버려. 후루룩 마셔버려. 그럼 이제 밑에 가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입에서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알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엿당의 맛이죠. 엿당이 나타나면서 이제 단맛이 조금 나게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 달콤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달달하나 마나 이 정도 다 되고 단맛이 나던가요? 잘 안 날걸? 거의 느껴지지 않는 단맛이 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소화효소는 뭘로?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지.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약해? pH나 열에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 내에서 일정 온도, 37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 같은 경우는 pH가 7.5 정도가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약 7.5 정도의 그 pH에서 가장 원활하게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침은 약한 아주 미세한 알칼리성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에서 미세한 약 알칼리 정도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변이를 해준다. 그럼 이제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위입니다. 위. 왜요? Why? 과장이 잘렸어요. 위. 위에는 뭐가 있냐? 위액이 있어. 위액. 아 그러니까 여기는 위벽 상피세포가 있어. 위벽 상피세포가 있어.
여기에서 소화 요소를 분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소화 요소를 분비를 하느냐? 위액을 분비를 하는데 위액 속에는 어떤 소화 요소가 있냐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펩신. 펩신은 뭘 분해하느냐?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그렇다고 이 단백질이 얌전히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을 분해시키면 이 3차원 구조가 박살이 나면서 뭘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물질이 되는데 폴리펩타이드 기억나요? 네. 뭐였습니까? 펩타이드의 결합이 엄청 많이 그치 무수히 많이 결합된 형태. 펩신 같은 경우는 그 원하는 게 사슬 가닥이 있어요. 펩타이드 결합 중에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 가닥을 끊어버립니다. 중간중간 토막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 아미노산에 붙어있는 그 고리만 잘라낼 수 있어요. 나머지 소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끊을 수 있는 아미노산에 가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중간중간 토막을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생선 토막 치듯이 이렇게 분쇄시켜요. 근데 이 위에는 펩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위벽상 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위액 속에는 펩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또 다른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뭐냐면 염산입니다. 자, 염산이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일은 살균을 했어요. 혹시나 입속으로 들어온 세균을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다 갈아버립니다.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뭘 하느냐? 효소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아, 두 번째는 뭐냐면 pH를 조절해줘. 펩신이 일하기 좋은 pH로 인해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펩신은 어디에서 활성화되냐? pH 약 2.5 정도에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염산은 강한 산성이니까, 강산이니까 pH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 아밀레이스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디? 얘는 어디서? 7.5 정도에서 활발히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일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오롯이 누구만? 단백질의 분해만 일어나더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염산은 뭘 하느냐?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펩시노제는 펩신으로 바꿔줘요. 원래 분비가 될 때는 펩신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펩시노제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염산이랑 닿으면 펩신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효소 활성화의 과정. 왜 필요할 것 같아? 펩시노제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펩신은 뭘 해요? 단백질을 분해하죠. 여러분 몸뚱이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단백질. 이거 분비하다가 위이 다 녹아버리겠지. 위도 단백질이죠. 그냥 펩신을 분비해버리면 다는 족족 다 위를 말끔히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한번 먹다가 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펩시노제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분비를 했다가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펩신을 놓고도 단백질은 여전히 아니 위는 역시 여전히 단백질이야. 펩신 다음 어떻게 되겠어? 소화효소가 여러분이 먹은 삼겹살도 녹이지만 여러분 위도 같이 녹여버려서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때? 삼겹살과 위는 동시에 녹여가지고 아미노산을 촥 탈바꿈이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위를 새로 갈아 끼워야 돼. 아 벌써 다 녹아버렸네? 아 이번엔 좀 뇌성이 약했고 다시 끼워넣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 재밌겠다고요? 아니요. 전혀 일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 위를 보호해야겠지.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 하나 더 분비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뮤신이라고. 뮤신.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약간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해줘. 코팅을 딱 해줘.
해서 여기서 지지고 가라 사람 이걸 딱 코팅을 해줘요. 이게 뉴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위는 보호를 받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위에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뚱아리 구성에 있는 물질을 녹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분해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소장에 이런 분해돼서도 둘러싸는 보호하는 물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시팅 알아요? 거시팅? 네. 거시팅이 뭐예요? 먹으면은 토해. 이거 거시팅 걸린 환자들 식도 다 타있죠. 식도에 염증 되게 심하고요. 그 다음 또 어때? 여기 치아 뒤편, 어미 뒤편이 다 사가있어. 왜 그래? 회식 때는 염상 위액 때문에 이렇게 손상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렇게 계속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호가 필요한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화 끝났죠? 소화 끝났어요? 네? 아니요. 아직 당당 멀었지. 그 다음 장소는 이제 어디냐? 그 다음 장소는 어디냐면 자 12지장으로 갑니다. 12지장. 다음 장소는 12지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12장은 여기서 소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여기서 분비가 될 뿐이에요. 12장에서는 소화 요소들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먼저 12장 2자에서는 뭐가 분비되느냐? 2자액이 분비가 돼요. 2자액이 분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쓸개질, 쓸개에서 뭐가 나오느냐? 쓸개즙이 나와요. 쓸개즙. 너무 위쪽에 쓴 것 같아요. 좀만 위쪽 쓸게요. 칸이 부족할 것 같아. 아, 깔끔하지 못해. 아, 더러워. 왜? 자, 쓸개에서 뭐 나온다? 쓸개. 자, 이자에게는 몇 가지 소화효소가 있느냐? 3대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 나오느냐? 아밀레이스. 어때, 좀 익숙하죠? 두 번째는 트립신. 세 번째는 라이페이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밀레이스는 뭘 해줘?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바꿔주죠. 근데 아까 입에서도 아밀레이스 나왔잖아. 근데 이자에서 아밀레이스 왜 또 나오는 걸까? 또 해야 돼. 왜 또 해야 돼? 왜냐면은 몸은 내 땀을 수가 안 되나? 소리야. 입에서는 음식물 먹는 시간이 길어 짧아? 짧아요. 위에서야 단백질을 몇 시간에 걸쳐서 녹여냅니다. 소화를 시켜요. 근데 여기서는 끽해야 십몇 초잖아. 그러니까 이자에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소장을 돌면서 계속 분해를 합니다. 지지고 뽑고 다 해요. 이게 분비야 12장에서 되지만 실제로 소화가 되는 건 소장에서 됩니다. 소장에서 이렇게 계속 굴려다니면서 분해를 한다. 그래서 라밀리스가 또 필요한 거지. 그 다음 트립신은 뭘 하느냐? 아까 뭐 나왔어? 폴리펩타이드 있었잖아요. 이 폴리펩타이드를 이 폴리펩타이드를 뭘로 바꿔주느냐? 트라이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이렇게 바꿔주게 돼요. 펩타이드가 세 개,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 정도 붙어있는 그런 아미노산에 붙어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잘게 쪼개주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산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라이페이스는 뭘 하느냐? 중성 지방.
중성 지방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모노 글리세리드랑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쪼개줍니다.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게 뭐냐? 원래 중성 지방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이걸 어떻게 쪼개주는 거냐면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하나를 붙여놓고요. 지방산 두 개 쪼개주는 거. 왜 쪼개냐면 흡수 잘 되려고. 그리고 소장으로 딱 흡수가 되는 순간 다시 합체돼요. 다시 이 형태로 가서 공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 이 자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 소화효소가 모두 분리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걸 아시면 되고. 쓸개즙은 얘는 소화효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쓸개즙은 뭘 하는 걸까요? 이거는 지방의 융화라는 걸 해요. 커다란 기름 덩어리를 조금 작은 기름 알갱이로 쪼개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비는 12장이 되지만 소화는 어디서 일어난다? 소장에서 일어난다. 또 하나 기억할 건 이자 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지지만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져?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쓸개 저장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비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생성장소는 간이에요. 알겠죠? 자, 일단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 소장에는 뭐가 있어? 소장 상피세포가 있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소화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테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고요. 두 번째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아, 엄청나죠. 너무 여기 이쪽으로 간격 좀 땡길 걸. 너무 좁네요. 힘들다. 말테이스는 아까 어디 엿단까지 나왔잖아. 이 엿단을 뭘로? 엿단을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뭘로?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 한 줄 아꼈어야지. 여기는 뭐 자, 트라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 펩 그 다음에 다이펩타이드 다 펩. 여러분은 플레임으로 쓰세요. 왜? 신통 좀 부리고 싶어서. 이걸 뭐라 그래? 아니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뭘로 보내? 아미노산으로 드디어 분해를 시키게 되죠. 아, 드디어 다 분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다 분해를 했어요. 이제 분해했으니까 어떻게 해? 힘들게 분해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 갖다 버려야 되지. 무슨 소리예요? 분해한 이유는 뭐야? 뭐 하기 위해서? 흡수하려고. 그치.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는 어디서 해? 여기 옆에. 옆에가 뭐야? 게장? 이게 뭐야? 간장게장? 아니 뭐? 뭐? 어디서 합니까? 흡수는? 아니 소장의 윤털에서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소장 안 돼. 소장의 윤털에서 하게 되죠. 윤털. 네. 응? 윤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어? 윤털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볼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소장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융털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융털의 구조예요. 네, 아니죠. 어? 소장 상피세포네. 소장 상피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다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알겠죠? 자, 이러한 융털은 왜 그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어. 꼬불꼬불. 뭘 늘려서? 표면장을 늘려서. 뭘 하려고?
말하려고. 흡수율을 높이나. 흡수율 높이나. 아무리 이렇게 많이 먹고 분해를 잘 시켜도 흡수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 먹긴 튀김만 먹는데 살이 별로 없는 애들 있어. 자기는 먹어도 안 찐데 옆에서 듣기에는 정말 욕 나오는 아이들이죠. 나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도 먹어도 안 찌거든.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해. 먹어도 안 찌는 그 마음을. 그걸 이해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흡수를 잘 못해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소장이 흡수를 잘 못하거나 막 과민성 대장, 소장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막 뭐 먹으면 배탈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흡수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몸에서 기름 끼는 걸 좀 잘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딸꾹질이 나오지.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융털, 흡수를 높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꼬불꼬불 생겨있는 거죠. 융털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실제로 노란색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요. 그거를 위해서 노란색을 해놓고 이렇게 꼬여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때 이 노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암두관이라고. 암주관이라고. 여기 빨간 거를 뭐라 그래?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면 암주관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흡수가 됩니다. 자, 보통 암주관에서는 어떤 영양소를 흡수해?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해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요. 모세혈관은 어떤 거? 그치, 수용성 영양소. 소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꾸 들어가. 왜 이러지 진짜? 아유, 아니요. 항상 분홍색만 그래. 이유를 모르겠어. 자,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는 뭐가 있어요? 지용성이 뭐 있어요? 모노 글리세리드. 또 지방산 있죠, 지방산. 또 뭐 있을까? 뭐 있을까요?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잘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또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수용성은 먹으면 오줌부터 나가거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C 같은 거 먹고 화장실 가면 어때? 되게 노란색 오줌 나오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수용성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 일단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또 무기염유. 그렇지, 무기염유. 그리고 바이타민. 남은 바이타민 뭐 있어요? B랑 B군, C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흡수가 되고 나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먼저 지용성 영양소의 경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자, 시작은 어디서? 암주관으로 시작을 해요. 암주관을 통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림프관으로 가요. 림프관.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림프관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먼저 가슴 림프관으로. 가슴 림프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빗장 및 정맥으로 가요. 빗장 밑에 있는 정맥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는
하 계정 아니 상 계정 말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심장. Heartbeat. Heartbeat. 어디로 가? 여러분들 하트. 심장으로 가죠. 여러분들 심장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퍼지는 거야? 온 몸으로 영양소를 운반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용성 영양소의 이동 방법이에요. 그럼 수용성. 어디서 출발해? 모세혈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간 영양소는 이제 어디로? 간 문맥으로 가요. 간 문맥 가가지고 이제 간의 문을 똑똑 두드리지. 간 문을 똑똑. 간 열어주세요. 똑똑. 그럼 이제 어디서 이제 간이 딱 열어집니다. 간.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임시 저장을 좀 해. 포도당은 글리코젠으로 뭐 임시 저장이 된다든지 간에서 이제 검열을 한번 합니다. 세관에서 이제 그 세금 뜯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간에서 세금 뜯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줘. 어디로 이제? 간정맥으로 가. 간정맥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는 하대정맥. 그리고 하대정맥으로 간 영양소는 이제 어디?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용성과 수용성 영양소의 이동 방법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영양소를 보니까 우리 영양소의 종류는 뭐가 있죠? 3대 영양소 뭐 있어? 탄단지. 그렇지, 탄단지 있고. 탄단지 있고. 그 다음에 부영양소에는? 물, 무, 물무가 있잖아, 물무가.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 그럼 봐봐. 포도당 있으니까 탄수화물 있고. 그 다음 아미산 있으니까 단백질 있고. 오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있으니까 지방 있고. 그 다음 바이타민 다 있고. 무기염료 다 있죠. 뭐만 없어? 물이 없네. 물은 그러면 흡수할 필요 없나요? 물 어디 갔어? 물. 어디 갔어? Where? Where? 아니, 아니죠. 물은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Where? 어디로 갔습니까? 나가요. 나가? 버려? 아니야. 그냥 버릴 순 없잖아. 물은 어디 갔어? 그냥 언제나. 물. 언제나 그랬듯이 어떻게 버려? 아니 대장에서 흡수하죠. 대장에서 흡수합니다. 대장에서 물을 흡수해요. 대장은 뭘 한다? 물을 흡수한다. 근데 이제 대장에서 물을 흡수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 적당이라는 게 없어. 두면 계속 흡수합니다. 찌끄러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대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흡수를 해요. 물을 오래도록 머물러주면 뭐가 됩니까? 아꼈다? 똥된다라는 말 있죠. 진짜 똥됩니다. 그것도 어떤 똥이 돼요? 어떤 똥이 돼? 단단한 그분이 되시죠. 단단한 그분. 쩍쩍 갈라진 감은 것 같은 그분. 어떤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계시를 받아야 그 열린다는 그 헬게이트를 열고 나오시는 변으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그분. 변으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오랫동안 배속에 묵혀두시면 물이 쪽쪽 빨려서 그렇게 된다고. 혹은 갑자기 신호가 빡 와. 아씨 나 물을 흡수 안 해. 그럼 뭐? 뭘 만나게 돼? 눈뱀을 만나죠. 눈뱀. 한자를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설. 그렇지. 눈뱀. 눈뱀을 만나게 된다. 그래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을 흡수를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게 중요한데 이 대장에서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대장에 뭐가 많이 있죠? 대장에 뭐가 많이 있어? 대장균들이 있어요. 대장균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대장에 머무르는 균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세균들 이야기합니다. 걔는 이제 대장균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균이 하는 역할이 뭐야? 우리 대장에 있는 뭐 찌꺼기 먹고 살아요. 찌꺼기를 분해시켜가지고 지금 영양소를 얻고 사는데 대장에 어떠한 균들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 건강 상태가 달라지잖아. 우리 맨날 뭐 마시 유산균 이런 거 마시잖아. 유산균 왜 먹는 거야? 유산균 왜 먹어요? 맛있어.
유산균은? 몸에 좋아요. 몸에 뭐가 좋은데? 김치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산균이 왜 좋은 거냐고. 소화를 잘 된다. 그치. 소화를 잘 된다기보다는 아까 그분 일주일 게시 올 때마다 만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 그분이 어떻게 해? 어? 오시기 직전에 미리 이제 내보낼 수 있죠.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서 먹는 거죠. 유산균도 대장균의 일종이죠. 자리 터전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산균이 대장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런 소화 효소들을 피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서 가게 되죠. 가면 거기 머물러서 뭔가 찌끄레기들을 분해를 시키죠.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이런 대장균들은 어떤 효소를 가지고 있냐면 셀룰로스라고 하는 걸 분해를 해요. 근데 우리 몸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셀룰로스 분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대신. 얘네들이 대신 분해를 합니다. 셀룰로스는 그대로 가고 분해시켜서 이제 어떻게 영양분을 얻으면서 가스를 만들죠. 가스를. 그래서 고구마나 보리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붕! 하죠. 그게 이제 분해를 시키고 남은 산물이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스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거 반추위잖아요. 반추위. 반추위라고 들어봐서 되새김질 하잖아. 소는 되새김질 왜 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해서. 그치. 소는 뭐 먹어? 풀 뜯어먹고 살잖아. 근데 역시 소의 몸에는 뭐가 없어? 셀룰로스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추위 속에 있는 뭐 균들을 이용하는 거야. 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씹어서 다시 삼키죠. 위가 네 개잖아. 계속 옮겨주는 거지. 분해를 할 수 있는 소는 위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몸집이 큰가 보다. 위가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의 기능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제 위가 네 개 있다라고 해요. 뭐 이런 거 있죠. 또 하나 이제 옛날 공룡들 같은 거. 옛날 공룡들 머리 뒤지게 작고 몸 뒤지게 크잖아. 먹는 풀만 해도 나무 몇 개 뜯어먹는 거 하루에. 나무 몇 개를 갈아치워버리죠. 수십 그루의 나무를 그냥 먹어치울 정도. 굉장히 식성이 좋은데 걔는 머리가 작잖아. 잘 씹을 수 있을까? 못하겠지. 그래서 걔는 뭐해? 풀 다 먹으면 땅바닥에 있는 돌을 삼키죠. 꿀꺽꿀꺽. 돌 먹습니다. 돌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돌이 위 속에 들어가면 위에서 이제 바득바득 갈죠. 이렇게 돌이 굴러다니면 세탁기 속에 뭐 이렇게 넣으면 바닥바닥 갈잖아. 이런 역할, 맷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룡 화석들 보면은 위석이라 그래가지고 뼈하고 사이에 이렇게 좀 갈려 있는 돌들도 막 발견되고 그래. 그걸 그냥 삼켜요? 아니지. 그냥 어떻게 그걸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그러면 개 똥 나와요? 그렇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몸집이 있다만 한데 소화 기간도 크겠죠. 그래서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게 뭐다? 소화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제 음식물을 어떻게 했어? 흡수했어요. 열심히 이제 흡수를 했어요. 어, 그래 흡수를 했죠. 분해해서. 그래가지고 분해를 해서 흡수를 했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심장으로 보냈지. 이걸 온몸으로 영양소를 보낼 건데 영양소를 보내면 에너지를 생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뭐도 필요해? 산소. 그치. 이번에 이제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찌끄레기 CO2도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 여기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관계가 움직입니까? 어떤 기관계가 움직이게 돼? 그치. 호흡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호흡. 이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해요. 호흡은 뭐예요? 필요한 뭐를? 기체를 얻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호흡의 주요 과정은 뭐냐면 기체교환입니다. 기체교환. 기체 교환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기체 교환. 근데 이 기체 교환은 주로 이제 어떤 원리로 되냐면 기체의 확산. 이건 다른 색깔로. 저기 다른 색깔이니까. 확산.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물결 한번 해줘야지. 뭐 왜? 세심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도 이 그 노스용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 저도 해드려야죠.
맨날 첫 번째 수업이라고 욕에 욕을 다 하고 아 욕이라니 욕은 안 했어요 그래도 네. 좋겠다 불만 사항을 항상 얘기해요 불만이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개선 사항을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좀 가참 그래서 호흡 N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돼 호흡계가 일단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봐야 되잖아 호흡계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또 한번 저 어깨 깡패 등장하십니다 어깡 또 한번 등장하시죠. 이번엔 좀 괜찮아. 그래도 좀 비율이 좀 괜찮다. 자 어깨깡 이번에는 어디? 코. 코죠 코. 코입니다 코. 코. 뭐 왜? 맞게 그렸어요. 문제 없습니다. 얘는 김 과장, 얘는 이 과장. 아, 정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뚱아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 있다만 하면 사람 행복하게 살겠죠. 폐가 있다만 하면 갈비뼈 아래로 폐가 막 나와요. 막 이렇게 여기가 이거 막 허리가 막 이렇게 폐만 하면 있다만. 장난 아니야. 아무튼. 어차피 여기 선을 하나 그려도 되는 선을 미리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나중을 위해 잠시 그려줄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몸뚱아리의 기본 구조예요 일단 첫 번째 어디가 있느냐 여기를 코와 비강이라고 해요 코 안쪽에 있는 넓은 공간 코 비강 넓은 구역이 있습니다 이 코와 비강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일단 뭘 해줘 숨을 들이쉬잖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죠 그럼 이때 코 속에 뭐가 돼있어 코털이 들어있죠 코털 뭘 해요? 불순물을 걸러주는 불순물 제거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뭘 해주냐 비강은 넓은 공간이에요 공기가 맴돌면서 어떻게 되느냐 온도 조절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공기나 너무 차가운 공기가 몸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폐가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게 코와 비강의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제 기관으로 갑니다 기관 기관이라고 하는 건 공기의 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기도라고 하는 여기는 기관이죠. 공기의 기여. 기관에서 역시 뭘 하냐면 여긴 점액질로 되어 있어요. 점액질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순물과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 단순히 이제 먼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균도 여기서 걸러줍니다. 점액질에 따닥따닥 달라붙어.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안 좋은 공기 마시면 콜록콜록 하잖아. 내부에 있는 나쁜 걸 뱉어내는 거지. 이게 끼면 아침마다 악태 뭐예요? 가려겠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뭐해 이제 눈 떴으니까 모닝땡 하나 하시면서 선생님 모닝땡이야지 저는 크게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아니 기관지가 있죠 기관지 공기가 폐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분배하는 역할을 해주죠 나뉘어지는 부분 갈래길, 가지짓자 써서 기관지라고 하죠. 양쪽 폐로 이제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준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뭐야? 폐. 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가 일어나? 기체 교환이 일어나. 실제는 기체 교환은 어디서 일어납니다? 폐에서 일어납니다. 폐 뭐? 폐포에서.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폐포는 어떻게 생겼어요? 쭈글쭈글 요렇게 돼가지고 쭈글쭈글 동글동글하게 포도송이처럼 생겼어요 포도송이 달린 것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뭐예요? 모세 혈관. 그렇지, 모세혈관이죠. 이런 식으로 혈관들이 감겨 있습니다. 이게 폐포의 기본 구조예요. 이게 뭐다? 폐포다, 폐포. 폐포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또 뭘 위해서? 뭘 늘려주는 거야? 표면적을 늘려서. 표면적을 늘려서 뭘 하기 위함이야?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기체 교환의 원리는 뭐다? 확산. 분압 차에 의한 확산이죠. 그러니까 농도가 좀 더 높은 데서 농도가 좀 더 낮은 데로 움직여가는 걸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 폐포와 모세혈관에서의 기체 교환입니다. 자, 폐포입니다. 그 주변은 누가 돌아?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고 있어요. 정교한 작업. 공기는 여기서, 아니 공기란다. 혈액은 이쪽에서 들어와서 여기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야 될 때 이 폐포에서는 뭐가 높아? 뭐의 비율이 높아요? 산소의 비율이 어떨까? 높겠지. 이산화탄소 비율은 낮겠지. 그 다음에 여기 모세혈관에서는 뭐가 높겠어?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겠죠. 왜냐면 온몸을 돌고 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산소 비율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자, 폐포와 세로로 해야겠다. 폐포와 그 다음에 모세혈관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뭐가 이동을 하겠어? 뭐가 더 많아, 폐포에는? 그치. 산소가 이동을 하겠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는 뭐가 이동을 할까?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죠. 그럼 이건 뭐에 가? 기체의 분압차에 가. 의한 확산이겠죠.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외호흡이라고 해요.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또 어디서 일어나? 우리 몸뚱아리 내에서도 또 일어나죠. 몸뚱아리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뭐? 자, 조직세포예요. 조직세포고 여기는 이제 이걸 누가 둘러싸고 있어? 모세혈관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제 이렇게 나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순환계를 하게 되면 여기가 폐동맥, 폐정맥, 여기가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내부를 보면 여기는 산소 분압은 어때? 낮죠? CO2 분압은 높아요.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CO2는 높, 아니 산소는 높아 낮아? 높고 CO2는 낮은 비율을 갖게 돼. 왜냐면 폐에서 받아왔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와 어디? 모세 혈관이 아니라 조직세포와 그 다음에 자, 모세 혈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이제 어떠한 거래가 일어나냐. 조직세포는 모세혈관으로 뭘 주고
그렇지. CO2를 주고 모세혈관 조직세포에게 뭘 줘? 산소를 주죠. 이것도 뭐에 의한? 분압차에 의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분압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성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 성분의 압력. 여기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압력이 높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고농도 저농도라서 산소가 일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는 CO2가 높은 거, 고농도 저농도로 CO2가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농도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몸뚱아리 내부에서 일어나더라. 이거를 내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책에는 안 나오네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 뭐요? 뭐더라고? 자, 이 폐. 이 폐에는 근육이 있을까 없을까? 근육 없어요. 없어요? 그럼 폐는 어떻게 움직여? 압력. 뭔 압력? 그 압력은 누가 만들어주는데? 행경마. 폐는 근육이 없어. 근데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거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거지. 폐가 움직여야 기체 교환을 할 텐데 어떻게 움직일지가 없잖아. 그쵸? 이거는 정답은 뭐예요? 흉강의 부피 변화에 의한 흉강의 부피 변화에 의한 압력. 이거에 의해서 폐는 커졌다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 폐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폐에 보면은 이 밑에로 가로막, 횡경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횡경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 갈비뼈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24개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폐가 들어있는 이 부분에 흉강이라고. 흉강이라고. 이 흉강에 부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호흡이잖아, 호흡.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호기와 흡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흡기. 흡기 때는, 마실 흡자지, 마실 흡자.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들이마시려면 폐가 팽창해야 되잖아. 폐가 팽창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일단 횡경막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하강을 하고. 횡경막은 하강을 하고. 그리고 갈비뼈는 상승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횡경막 내려오고 갈비뼈 올라가니까 부피가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 그렇지. 흉강의 부피가 증가하더라. 알겠습니까? 흉강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 내부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대기압이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대기압이 크니까 압력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폐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공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흡기 때문에. 그럼 호기 때 어떻게 되냐? 내뱉어야 되잖아요. 내뱉을 때. 호기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반대지. 횡경막은 어떻게 되고? 횡경막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는
갈비뼈 하나 하겠죠. 미끄러질 뻔. 그 다음에 그러면 흉강의 부피는? 흉강 부피는 감소하더라고. 왜 점점 더 길어지는 느낌일까? 압력은 어떻게 돼요? 증가. 압력은 증가하더라고. 분명히 똑같은 글씨를 썼는데 이쪽이 더 길어. 이제 어떻게 돼요? 공기가 뭐한다? 나간다.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로 기체가 교환되다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왜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들 속에서 영양소도 얻었고 산소도 얻었어. 이 산소 내 보내는 일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누가 운반을 해줘야 돼? 누가 운반을 해줘야 돼? 누가 운반해줄까? 순환기가 이제 운반을 해주는 거지. 그게 남은 찌꺼기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버리는 과정. 이거를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원래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지 못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제 약간 여러분도 정리를 하였으니 여기 책 이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은 더 어떻게 해야 돼? 노트 정리.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해야 돼? 외워요.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와. 시험 볼까? 시험 볼까?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 3단원 소단원이 지금 몇 개 남았냐면 여기 소화산 호흡배설 에너지 여기 있죠. 여기 뒷파트 순환 배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있어요? 신경계 있어요. 신경계 항상소. 그래서 자외 전달과 반응, 그치? 그 다음에 신경계 항상소.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방어작용. 우리 몸의 면역 방어작용 어떻게 할 거냐? 뭐 질병과 병원치. 그리고 이제 뭐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거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여섯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을 딱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다다음 주면 또 하나의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셔야겠다. 3단원이 은근 내용이 많아요. 3단원이 은근 내용이죠. 파트가 세 파트가 나와 있다 보니까 큰 맥락, 중단원이 세 개나 있어. 내용들이 좀 많은데 자분히 정리하시면 금방 또 할 수 있어. 3점 맞으면 6점, 3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힘내서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정말 이번엔 정수창 나오겠지. 아 근데 어려운 거 같아요. 공부지마. 좀 쉬운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 외울 게 많은 모의고사 말고 책 내용으로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그럼 이만. 아! 얘가 2자고 얘가 3인 건 알죠? 아, 그럼 또 2자인지 몰랐어. 아, 그랬어요? 많이 봤어. 나중에 알면 돼. 그럼 진짜로 마무리.